미라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유동식 7일차 일주일 채웠어요. 그래서 오늘로 유동식을 마무리하는데요. 내일부터는 이제 진밥으로 넘어갈 준비를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죽을 방풍죽이 한 그릇 정도 남아서 그거까지 먹고 진밥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저번에 끓여놨던 이 콩나물 당근죽이고요. 그리고 좀 달라진 게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국물 없이 물김치만 백김치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주일 차라서 정말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몸무게를 쟀는데요. 결과는 1kg 쪘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약간 부었어요. 몸이 살짝. 몸이 지금 수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백김치 국물을 계속 마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트륨이 좀 많았나 싶기도 한데 물을 타 먹어서 그렇게 나트륨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선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일단 국물을 뺐습니다. 제가 원래도 식사할 때 국물은 잘 안 먹고 건더기만 먹거든요, 국을. 그래서 그냥 먹던 대로 이제 차수를 뜨도록 할게요. 아, 그래서 인바디를 봤더니 근육량이 좀 늘었고 체지방도 약간 늘었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게 배로 조금 간 것 같아요. 배 사이즈가 조금 늘었더라고요. 한 첫 술 뜨겠습니다. 참, 그래서 양도 다시 저울을 달아가지고 200g 맞췄어요. 제가 뭐 살을 빼려고 단식을 한 건 아닌데 이 보식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그 단식 시 빠졌던 체중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대요. 그러니까 저는 좀 마지막 한 3일을 좀 죽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것도 그렇고 참 제가 운동을 안 했어요. 원래 단식할 때는 거의 매일 요가를 했는데 컨디션 많이 안 좋은 날 빼고는 제가 보식 시작하고 한 3, 4일 정도는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그때 못하고 이틀 정도는 그냥 쉬었고 그리고 오늘인데 오늘 아침은 그래서 요가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데도 뭐 그거 유연성은 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근력도 괜찮았어요. 이제 운동을 좀 자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요가복을 입고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계획을 생각을 해봤는데, 하루는 상체 웨이트, 그 다음날은 하체 웨이트, 그리고 3일째 휴식, 다시 상체, 하체, 휴식, 이렇게 근력 운동은 좀 돌아갈 거고요. 그리고, 요가는 아침에 계속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웨이트는 필라테스를 통해 해볼 생각입니다. 김치가 제가 계속 이때까지는 그 김치통에 있는 그 백김치를 잘라서 먹었었는데, 이거는 신랑용으로 작게 반찬통에 담아뒀던 그 백김치인데, 너무 사갔네요. 너무 시다. 저희 부부는 김치를 많이 먹질 않아서 조금씩 조금씩 소분을 해가지고 먹어야 안 쉬는 것 같아요. 맞다,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때까지 먹은 죽 중에 제일 맛있는 죽은 콩나물죽. 지금 먹고 있는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이게 쌀이랑 당근은 금방금방 씹혀서 금방 씹을 수 있는데 콩나물이 한참 씹어야 돼요. 그래서 오래 씹기가 나는 힘들다 하시는 분은 콩나물죽을 추천해 드릴게요. 어쩔 수 없이 오래 씹어야 돼요. 김치 하나 먹고. 아, 맞다. 콩나물죽도 남았다. 내일까지 죽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내일도 같은 메뉴가 될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거 먹을 수 있어요. 데친 채소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회복식이라 지금 제일 먹고 싶은 데친 채소가 애호박이거든요? 애호박을 좀 데쳐가지고 요 안에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한 6조각? 정도에서 죽이랑 같이 먹어야겠어요. 메뉴는 방풍죽, 콩나물, 당근죽 이렇게 할것 같아요, 네. 깨끗하게 안 긁히네. 마지막 백김치. 나트륨을 조금이라도. 배부르기 시작하다. 위가 행복해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숟갈. 아, 참. 김까지 먹고. 그림 요거트를 이번에는 성공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또 그림 요거트랑 싸웠는데 이번에는 아주 그냥 푸딩 같은 게 나고 유당도 굉장히 아 유청 유청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유당이 쏙 빠진 그림 요거트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 올라가고 난 뒤에 그림 요거트 만드는 방법도 올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담따였습니다. 저녁 먹방에서 만나요.